안녕하십니까.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 작가 이철재입니다. 저는 철강 회사에서 생산과 기술을 맡아서 30년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. 그러면서 저 자신이 그 안전사고를 직접 당해봤고 또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고 당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.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안 다치고 네. 그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던 끝에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. 자그나마 우리의 안전한 일과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근에 그 화성에서 참 나서는 안될그 사고가 났는데 먼저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하고 그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다치신 분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산업 현장이 저희가 그 산업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 만 명당 그 몇 명의 중나를 이제 그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0.39입니다. 그 수준이 영국의 1970년대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의 1990년대 이 수준입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이번 그 화성 사고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그 위험 화재가 날 위험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좀 원시적인 산업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그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는 그 안전 컨설팅 하면서 그 업체 공장에 가보면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. 제가 고향이 이제 우리나라 북쪽 지역인데 전방이라고 합니다. 전방.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 야 뭐 가자 그러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아버지 뒤에 자전거 이렇게 팍 타고 따라갑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민통선이 있었어요. 민간인 출입 통제선인데 거기에 이제 그 패스포트 딱 거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나오는. 근데 그때 기억이 보면 길 옆에 양쪽으로 철조망이 쫙 쳐 있고 빨간 거래 있고 지뢰 지뢰라고 쫙 써 있어요. 우리가 좀 그 산업 현장에 그런 지뢰 그럼 언제든지 사고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아직도 그 가야 할 길이 좀 답답하지만 우리나라 안전이 좀 더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그 한 2개월 전에 컨설팅을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도금하는 공장이에요. 도금을 하는데 도금 포트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. 그 사이사이로 사람이 걸어 다녀요. 그리고 뭐 그 옆에는 또 황산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금속에 도금을 하려면 겉에를 이렇게 쫙 벗겨내고 또 사람이 화장할 때도 손에 뭐 바를 때도 손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보습제 더 바르고 그 위에 더 좋은 거 바르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도금 같은 거 할 때도 겉에를 그 황산이나 이런 거에 담아서 겉에를 싹 벗겨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금속을 도금을 하죠. 그러면 황산 같은 게 있고 이제 도금은 이제 온도가 더 높고 여기는 산이 들어있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이 막 걸어. 그분은 20년, 30년, 10년 계속 글리 걸어갔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조심하라고. 이제 제가 컨설팅 갔는데 저 글리 가야 되는 거야.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은 가. 근데요 더 놀란 건 거기서 담배 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20년, 30년 전부터 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지뢰 얘기를 했는데요. 전방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늘 일을 다니고 거기서 늘 근무하던 사람은 그 지뢰만 안 들어가면 돼요. 그럼 다칠 일이 없어요. 그래서 뭐 논산이나 훈련소 훈련받고 처음 온 이 이병은 짝대기 하나 쫄병은 지뢰라고 써있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그리고 위지연서 온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? 근데 우리가 내 사업장에
꼭 거기를 잘 아는 사람만 취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도 있을 수 있고 전 손님이 왔을 수도 있고 요새는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 나면 그 사업장의 대표가 외부에서 온 사람, 뭐 물건을 배달해서 온 사람 이것도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런 요소들이 예전에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 된 것들, 그런 것들이 지뢰 같은 위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. 그런 것들을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이제 왜 그렇게 사고가 안 날 수 없다라고 인식한다거나 사고 날 수도 있지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시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교육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산업 재해가 나면 안전 사고가 나면 작업자 즉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80% 약 80% 78. 몇 프로인데 80%라고 합니다. 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어요. 그런데 골목이 좁아서 사람이 거기 많이 모여서 쓰러졌습니다. 그걸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거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입니다, 현상. 그러면 거기에 골목이 좁은 것이 원인이고 경사가 있는 것이 원인이고 왜 모이게 됐는지 그런 것을 기본 원인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뭐 그 안전사고를 많이 공부하시고 외국에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그러한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왜 제공되었는가? 그러니까 비가 와서 천만 미터로 뛰어왔어. 비가 안 오면 뛰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날 날씨 조건은. 근데 돌이 날아왔는데 잘 피했어. 그러면 돌이, 근데 어떤 사람은 못 피했어. 그 돌이 날아온 원인, 그 다음에 부딪힌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. 이 사람이 못 피한 화성사고 똑같습니다. 뭐라고 얘기냐면 비상구 반대쪽으로 피했다는 거예요. 작업자들이. 그게 사고 난 원인은 아니죠. 그거는 현상입니다. 현상. 그래서 사고가 어쩔 수 없다. 흔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컨설팅 가면 뭐 작업자들이 안전보호를 안 하세요.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데 작업자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그러면 작업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보세요.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왜 안 쓸까요? 보호를 왜 안 할까요?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. 불편하니까. 여름에 땀 나니까. 자, 보세요. 그러면 땀 안 날 수 있는 보호구, 불편하지 않은 보호구를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던지, 자, 보호구를 안 해서 덜 불편해갖고, 보호구를 하고 하면 7개밖에 생산을 못 해요. 근데 보호구를 안 해가지고 10개를 생산했어. 3개를 더 생산한 거야. 3개 더 생산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? 이렇게 제가 여쭙습니다. 그러면, 회사가. 그러면 안전조치를 안 하고 돈을 더 버시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 물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는 작업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. 설비적인 부분인가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그런 것이 없어져야 기본적으로 다치더라도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주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